자영업 법조인 사건을요,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나서 뭐를 하면 되냐면, 나중에 이제 뭐 요약정리라든가 문제를 풀어보면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지금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서 그렇지, 한번 보시면요. 먼저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는 게 우리 시험에 딱 한번 나왔거든요. 일괄 경매 청구권 말을 이해를 해야지 366조 법정이상권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는 것은 건물을 철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과잉 경매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일괄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는데, 저당을 잡고 난 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래야지 일괄 경매를 해. 그런데 저당권은 어디에만 잡았죠? 토지에만 잡았죠? 그러니까 경매대금도 어디에서만?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대금을 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받지 못해. 이건 법조문이 나와 있는 거니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괄 경매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반드시 일괄 경매를 청구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6조 법정이상권은, 먼저 우리가 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하죠.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는 거죠.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려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하는데, 지상권은 법정 임차권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상권은 합의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있든지, 그 다음에 또는요, 임차권이 있으면 뭐가 된다? 그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법정이상권의 첫 출발은 뭐냐? 무조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알겠죠? 뭐냐면 366조의 경우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305조의 경우는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 그 다음에 간섭상 법정이상권은 뭐다? 그 다음 매매라든가, 그 다음에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 하기 전에, 증이라든가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이것이 첫 출발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데, 그 건물이 건축 중이어도 되고, 건축 중이라는 것은 무허가겠죠? 미등기 건물이어도 되고.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은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없죠? 원시적으로. 언제만 동일하면 돼? 저당을 잡기 전에만 동일하면 된다.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데, 토지나 건물의 어느 하나가 등기가 원인 무효다. 그러면 등기는 효력 발생인지 효력 전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다 아니다? 아니죠. 법정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했다? 그러면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했다? 그러면 신축하기 전에는 건물이 없었다 이 말이니까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이미 저당권이 있었다 이 말이니까, 이미 저당권이 있으면 일괄경매다, 법정이상권이다, 일괄경매다 이렇게. 됐죠? 큰 그림을 딱 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당을 잡고 난 다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중축이 되거나 신축이 돼도 괜찮고, 그럴 때는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구건물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처음에는 동일했는데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지죠?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지면은 우리는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우린 것을 뭐라 한다? 지상권이다. 무슨 지상권? 법정.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이 건물을 처분할 때, 건물을 처분한다는 말 속에는 주된 권리고 지상권은 종된 권리니까, 주된 권리를 처분하면 종된 권리도 같이 처분한단 말이니까, 건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전에 먼저 토지의 등기 위에다가 지상권 등기를 하고 처분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문제고, 아무튼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을 한다. 알겠죠? 등기 없어도 여전히 지상권자로서 대항력이 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어때요? 건물의 소유자죠? 건물의 소유자는 뭐를 한다? 대지. 알겠죠? 대지 소유자에게 등기 없어도 나는 지상권자라고 주장한다. 즉, 등기 없어도 나는 너 땅 위에다가 30년 동안 건물을 말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지를 이전받은 자,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란 말이죠. 그러면 관습상은요, 일단 무조건 법정이사권은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무조건. 그러고 난 다음에 저당권에 대한 경매 빼고,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거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유로 달라져야 된다.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 이런 걸로 달라진다. 그러면 우린 걸 뭐라 한다? 간습상 법정 지상권이다. 그런데 법정 지상권 이용되려면 건물을 철거해야 돼, 철거를 안 해야 돼. 우리가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철거를 해버리면 건물을 소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한 합의가 없어야 되죠. 합의 따라서 간습상 법정 지상권은 임의 규정이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한데 건물만 매수한 자가. 그러면 처음에는 동일했는데 나중에는 달라지죠. 그러면 관습상 법정 지상권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되면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을이요. 갑이란 토지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동일한 대지 위에 동일인의 소유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거죠. 동일인 소유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이요, 토지만 자기 딸한테 증여를 했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죠. 그럼 법정 지상권이죠. 그런데 건물을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냐? 내가 건물을 철거할게 이렇게 얘기해서 철거한다. 그럼 법정 지상권이 있다 없다? 없는데 다시 내 이름으로 신축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철거다, 아니다? 아니다. 법정 이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런만 봤으니까요. 여기서 내가 뭐가 안 됐느냐? 환지하고 환매가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그걸 설명해. 알았죠? 여러분, 법정 이상권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참 환장하겠죠? 그렇잖아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뭐냐? 환장하겠죠? 그래서 환지하고 환매는 그래서 안 돼. 왜? 환장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환지하고 환매는 안 돼. 결론적으로 암겠죠? 자, 그럼 봐. 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요.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요. 여기다가 도로를 놓기 위해서 이 갑의 땅을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하니까, 수용을 해봐. 그러면 서울시가 수용을 하죠. 서울시가 수용하니까 토지하고 건물에서 달라지죠. 그러면 이 건물을 위해서 법정 이상권이 인정된다고 해봐. 아니, 여기다가 도로를 놓기 위해서 수용을 했는데 수용할 때는 토지를 수용하죠. 토지를 수용할 때는 건물 가까이 다 같이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서울시에서 돈으로 줄까 땅으로 줄까 그랬어. 그래서 이 사람이 땅으로 달래. 그래서 서울시가 여기 있는 땅을 줬단 말이야. 여기 있는 땅을 갑한테 줬다 이 말이죠. 갑한테 주면서 그러면 이 땅을요 서울시가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놈이 뭐라고 하냐? 맨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을 써야 동일했는데 당신이 이걸 환지라 가지고 환지를 땅을 바꾼다 이 말이죠. 이 땅하고 이 땅을 바꾸다 보니까 이거 원래 서울시 땅이었는데 갑이 갖고 이 갑당 갑이 땅인데 서울시가 가졌죠. 이렇게 환지라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다. 그래서 내가 법정 이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됐어. 여기다 도를 놓게 해서 토지를 수용했는데 만약에 법정 이상권 인정된다 그러면 30년 동안 건물 도를 못 놓는단 말인데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서울시가요 이런 토지를 교환을 했다 안 했다? 당연히 안 했죠. 그래서 여기서 땅을 단어 환지를 준다고 하는 말은 땅만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건물까지 가져간다는 말이니까. 알겠죠? 이때는 법정 이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환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환매는 여기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죠? 그 다음에 갑의 토지가 있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을한테 팔아. 을한테 팔면서 몇 년 안에? 5년 안에 다시 사오겠다 이 말이죠. 다시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사오겠다. 이게 환매거든요. 환매. 그러니까 이 을은요 5년 안에 다시 갑이 땅을 가져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의리한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5년 뒤에요. 갑이 진짜 이 땅을 갑이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토지와 건물에서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은 이미 누구의 땅이 될 것이라고 이미 예정되어 있어? 갑. 그러니까 결국 을은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죠.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동일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법정 이상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환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여러분 이거 뭐 나중에요 한참 이따 봐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한번 들어오면 나중에 쉬우니까요. 우리가 이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려면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고 갑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요 여기 을이고 이렇게 갑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경매냐? 강제 경매로 달라져요. 강제 경매. 여러분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의 차이가 뭐죠? 임의 경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해요? 저당권에 의해서, 저당권은
당연히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담보권 실행 경매다 이렇게 얘기해. 임의 경매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담보권 실행 경매다 이렇게요. 그래서 담보권 실행 경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 지금 무슨 경매라고 되어 있죠? 강제 경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제 경매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요, 을이 임차인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임차인한 사람이 보증금 1억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경매를 청구할 수 없거든요. 그럼 돈을 주면 어떻게 해요? 돈 받을 때까지, 돈 줄 때까지 기다리든지, 못 기다린다 그러면 경매를 해야 되겠죠.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을이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돼요.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이때 경매를 청구를 해요. 이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해. 이것을 뭘 한다? 이것을 강제 경매다. 이것은 이미 경매가, 뭐 저당권의 경우는요, 돈으로 갚지 않으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지만, 채권은 반드시 경매를 청구한다는 것이 없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판결문을 받아 와가지고 경매해. 그것을 강제 경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판결문에서 경매를 할 때는 그냥 경매하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가베한 사람은 의뢰한 사람이요. 여기 2월 1일 날 보증금 1억 원을 받을 게 있는데 안 주죠? 그러면 이 의뢰한 사람이 경매를 청구하겠죠. 맞아? 소송을 제기하겠죠? 3월 1일 날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뭐를 하냐? 가압류를 해. 돈이니까. 가압류. 알겠죠? 가압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 여기서 4월 1일 날 판결문이 나오죠? 판결문이 나오면 여기에서 뭘 한다? 경매를 하죠? 경매라는 것을 뭘 한다? 압류 등기를 한다. 이렇게. 압류 등기. 알겠죠? 이 압류에서 나중에 뭐가 된다? 나중에 경매가 되죠? 그것을 뭘 한다? 강제 경매라고 얘기하죠. 압류에서, 이제 압류하면서 경매가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걸 강제 경매라고 그래. 그러니까 먼저 뭘 한다? 가압류하고, 그 다음에 압류하고, 누가요? 을이. 가압류하고, 을이 압류를 해서 을이 경매에 붙이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가압류, 압류, 경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언제를 기준으로, 강제경매의 경우는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가압류하고 압류하고 강제경매냐?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는요, 압류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소송만 제기한 사람이 있어. 소송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제서야 압류하고 경매한 사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가압류를 먼저 하고, 가압류하고 그다음에 압류를 해가지고 경매가 개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처음부터 뭐로 들어가? 압류를 해가지고 바로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느냐? 첫 번째요, 가압류할 압류는 가압류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바로 압류는 압류할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알겠죠? 이 말이 아주 중요하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압류를 언제 그러냐? 가압류를 3월 1일 날 가압류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여기는 이미 2월 15일 날 저당권이 있었다 해봐. 저당권. 그럼 저당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가압류고, 그 다음에 압류잖아요. 이럴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요. 왜냐? 만약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은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세 가지죠. 다시 하면 먼저 가압류, 압류다. 언제를 기준으로? 가압류. 그냥 바로 압류 경매다. 언제를? 압류.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앞으로,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를 했다.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저당권 설정.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요, 이런 것들은 한 번 딱 들으면 암기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일괄 경매란 말이 무슨 말인지, 366조란 말이 무슨 말인지, 그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물어보냐? 간섭상 법정 이상권은 방금 얘기했죠. 그 다음에 305조는 뭐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한데 건물에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져. 그러면 누구한테 법정 이상권이 인정돼? 누구한테? 건물 소유자. 왜 건물 소유자냐? 왜? 그것은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뭐를 하기 위한 것이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봐봐. 우리 이제 여러분요, 이렇게 병의 토지죠? 병의 토지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이 지상권을 뭐라냐? 종된 권리라고 하고, 이 건물을 뭐란다?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뭐라냐? 주된 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백조 제2항, 백조 제2항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이전 A한테,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한다 A한테. 이것은 다른 약정,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 말이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은 아무 말 없으면 저당권도 같이 이전한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말이 있다.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면서 나는 우리는 저당권을 넘길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소유권, 주된 권리가 이전되면 아무 말 없으면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같이 넘어간다 이 말이죠.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 주된 권리 소유권은 무슨 구에다 등기한다? 무슨 구에다가? 갑구에다가 등기하는 것이고 지상권은 무슨 구에다 등기한다? 을구에다가 등기하죠. 그러니까 원래 갑구하고 을구가 등기가 동시에 같이 되면 좋지만 먼저 소유권이 먼저 등기되고 지상권이 나중에 등기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아무래도 지상권도 같이 넘어간 걸로 보기 때문에 먼저 건물의 소유권이 먼저 등기되고 지상권이 나중에 등기될 수 있고 지상권 등기가 먼저 되고 건물의 소유권이 나중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냐? 지상권과 건물의 소유권은 별도로 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봐.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은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먼저 갑이 A한테 건물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을 해. 그런데 아직 지상권 등기는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을 때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병의 토지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병이 저 갑의 지상권자인데, 갑이요, 건물을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해줬어, 건물. A한테. 근데 아직 지상권은 아직 등기를 안 해줬다, 이 말이죠. 그래도 갑이 A한테 건물을 처분할 때는 모두 같이 처분한다? 지상권도 같이 처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갑이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A가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지상권자가 갑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A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A한테 가서 야, 너 지상권 지금 있어? 물어보니까 A가 뭐라고 그래? 없는데? 그러면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려면 지상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잖아요. 없으니까 병이 뭐라냐? A한테 야, 그러면 건물 철거해? 이렇게. 건물 철거해? 이렇게 했어? 그러면 A는 철거를 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왜 안 해도 되는가? 만약에 병이요, 건물을 철거하러 가면 A는요, 뭐 이따위 건물을 나한테 팔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쌍칼 들고 누굴 쫓아가야 돼? 갑을 쫓아가죠, 갑을. 갑, 너 왜 이따위 건물을 팔았냐, 나한테. 그럼 갑이 뭐라고 그래? 아, 걱정하지 마. 무슨 등기 해줄게? 지상권 등기 해줄게. 그럼 빨리 해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쫓아가죠, 이제 병한테. 어, 맞아 죽기 싫으면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그래? 너 나한테 지상권 등기 빨리 해줘. 왜? 이 사람이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처분하려면 지상권 등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갑이라는 지상권자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하죠?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왜?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그러면 갑은 무조건 갑한, 병은 무조건 갑한테 지상권 등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지상권 등기가 오죠? 그러면 이 갑은 이제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1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A한테, 건물 소유자한테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A가 등기가 없지만 곧 등기를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런데 지금 당장 등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병이 A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갑이 등기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뭐 그러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갑이 등기 안 해주죠? 그러면 A는 갑한테 지상권 등기 달라고 청구할 청구권이 있죠? 그 다음에 갑은 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권이 있죠?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A가 대신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갑을 뭐래서 대위해서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 병에게 빨리 누구한테? 갑 앞으로 지상권 등기를 갑 앞으로 등기해줘라. 그럼 갑 앞으로 등기 거죠? 그럼 갑한테 내한테 등기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건물 등기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없어도 곧 내 앞으로 등기가 온다 온다 온다. 지금 당장은 있어도 없어도 없어도 이런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철거했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한테 지상권 등기 없음을 기화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그렇게 얘기해. 어차피 나중에 지상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암기하라고 그랬죠? 공동저당을 잡았죠? 공동저당을 잡고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를 했어. 그러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겠죠? 철거를 했다?
철거를 했더니 토지 위에 건물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법정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뭐라 간다? 일괄경매 청구권이다.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을이 매수를 했다. 한꺼번에 매수했다. 그런데 토지만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 안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여전히 건물의 소유자 누구다? 을이다. 을을 실질적 소유자. 갑을 형식적 소유자다. 실질적으로 누구다? 을이다.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나중에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안 달라졌죠. 실질적으로 갔죠. 알겠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요 대한민국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법정지상권이다. 알겠죠? 처음에 들을 때 여러분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워낙 양이 많고요. 알겠죠? 여러분 보면 이 법정지상권은 지금 뒤에 저당권에 가면은 일괄경매청구라고 하고 366조 법정지상권이 저당권에 나온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 우리가 이제 전세권을 볼 건데요. 전세권도 책의 순서대로 강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면, 강의 노트를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럼요, 79페이지만 봐봐요. 자, 그럼 한번 봐, 여기. 이런 그 채권법은 대부분 다 그 줄을 다 그었죠? 아니, 물권법. 다 그었죠? 그래서 여러분요, 1월, 2월 강의를 할 때는요, 기본서를 중심적으로 볼 거예요. 알겠죠? 줄 그어진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두 번씩만 이렇게 보고, 바로 그 강의가 끝나면, 바로 오후에 뭐를 할 거냐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뭐죠? 요약을 바로 할 거예요. 알죠? 똑같은 날. 그러니까 바로 요약하고 바로 문제 푸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뇌가요. 10분의 1만 있어도 공부할 때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알겠죠? 10분의 1만 있어도 뇌가 전혀 없으면 좀 골치 아플 거예요. 알겠죠? 약간의 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 생각이. 안 까먹으면요, 치매에 걸려요. 알겠죠? 자, 전세권이요? 그럼 전세권은 판례 부분하고 이론 부분이 나눠져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요. 먼저 판례를 이해를 해야 돼요. 판례를. 알죠?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요, 책의 순서 관계없이 먼저 봐봐요. 우리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주죠. 그러면 1억 원 전세금이죠? 이것을 뭐냐? 전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것을 뭐냐? 채권자라고 얘기를 해요. 전세금. 그 다음에 갑을요, 채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갑의 건물이요, 여기 1층이에요. 1층에다가 을이 전세권 설정을 하죠. 그 다음, 그러고 난 다음에 등기를 하죠. 그럼 이게 전세권 등기를 딱 하죠. 그러면 이 채권자를 이제서야 뭐라냐, 전세권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갑 있죠, 갑. 건물 주인을 뭐라냐, 전세권, 뭐라 간다?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해. 자,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이해를 해야 되냐. 전세권자는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요, 집주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말했죠, 몇 번? 집주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야, 저 사람 누구냐? 그러면, 나한테 돈 빌린 사람? 이게잖아요? 집주인은 뭐예요? 집주인은 채무자예요. 알겠죠? 나한테 돈 빌린 사람? 얼마 빌렸다? 1억 정도 빌렸어. 너 그렇게 돈 많니? 뭘 그걸 가지고 그러니? 알겠죠? 이게 있잖아요. 왜? 전세금이요? 전세금이 1억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전세 산다 그러면 쪽팔릴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세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물권이죠. 그러면 전세권 등기를 딱 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용익권등의 전세권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담보권등의 전세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이상하다. 아니 왜 전세권이 담보물권이지? 이렇게요. 이것을 뭐냐? 이것을 주된 권능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아주 부차적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전세권의 담보권능이라는 것은 뭐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담보권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세권도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권은 주된 것은 99%는 뭐다? 용익인데 1%가 뭐다? 담보권능이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도 경매권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요. 용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용익은 언제요? 존속 기간 동안이요.
전속기간 동안 용익을 하는 거죠. 그럼 전속기간 언제죠? 1월 1일부터 언제요? 10월 1일까지 이렇게요. 그러면 전속하는 동안, 그래서 전속하는 동안 뭐죠? 전세권은 뭐냐? 타인이에요. 타인의 부동산을요, 점유하여요. 점유하여 사용하고 뭐란다? 수익한다. 남의 것을 봐봐. 그러면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을 해. 그러면 사용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이러면 사용료 낼 때, 이러면 MT 가봤어요, MT? MT 안 가봤어? MT 가면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돈 내야 돼. 얼마 내야 돼? 어? 그래서, 여러분요, MT 가면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요, MT를 어디죠? 모텔 가면 5만 원 내야 되죠? 여러분요, HOT를 얼마 내야 돼? 한 20만 원 내야 되죠? HOT.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월세는 얼마 내야 돼? 월세는 한 40만 원 내야 되죠? 그럼 여기요, 전세권 얼마 내야 돼? 전세권 돈 얼마? 1억? 저기 지금 전세금 얼마 냈죠? 1억 냈어요? 사용료가 얼마예요? 1억이에요? 이런 봐봐, 이러면 MT 가가지고 나올 때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러면 HOT 가가지고 나올 때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월세는 받아 못 받아? 그럼 전세금은 받아 못 받아? 받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것들은 다 못 받죠? 전세권은 돈을 받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은요, 사용료가 1억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사용료는 주면은 못 받죠. 알았죠? 나올 때 다시 받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사용료가 있다 없다? 사용료가 있다 없다? 그러면 전세금에 이자를 내죠. 전세금에 이자. 이자가 사용료지 뭐예요. 이런 만약에 내 통장에 1억이 있다. 그러면 이자가 누구 통장에 나와? 내 통장에 나오죠? 그런데 1억을 줬죠? 그러면 이자가 누구 통장에 들어가? 갑의 통장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자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용료 아니에요. 근데 전세 사는 사람들은 자기는 월세 같은 거 전혀 안 낸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식함이 극치를 달리는 것이에요. 알겠죠? 에? 그래서 뭐죠? 그럼 당연히 다 이자 내죠. 이자. 돈 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또 뭐냐면, 우리가 전세가 좋아요? 월세가 좋아요? 사람들은 다 전세가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세금밖에 없어요. 전세금 막 서울 같은 거 보면 전세금 막 2억 5천 이렇게 하잖아요. 차라리 여기다 집 사지. 그럼 전세금 2억 5천 딱 박아놓고요. 자기네들은 뭐예요? 열심히 가서 뭐를 해? 가서 알바하고, 와이프랑 가서 알바하고, 남편 가서 회사 아침에 10시에 갔다 12시에 나오고 이러잖아요. 어? 그런 거 참, 내가 봤을 때는 참 미련스러운 것 같아요. 차라리 월세 살고, 그 돈 한 1억이나 1억 5천 남겨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낫지. 망할 때 망하더라도. 뭐 꼭 우리가 망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잘하면 내가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공중에서 학원 다녀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차라리 사무소를 하나 차려가지고 돈을 버는 게 낫지. 어?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월세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 없다고 해서 계속 실적으로만 있는 사람도 또 있거든요. 어? 그냥 그 사람들은 뭐냐면 왜 그러세요? 우리 물어보면 뭐지? 사무실 차릴 돈이 없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 가끔. 그런 사람도 보면 또 웃긴 게 또 꼭 그럴 필요 있나요? 우리가요? 보면 여러분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이걸요 잘 어떻게 머리 잠깐 쓰면은요 옆으로 또 이사가거나 그렇게 하면서 전세금을 또 감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차라리요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낫죠. 사업을 해야지만이 내가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계획적으로 하면은 사실 그것이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튼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전세 사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이게 차라리 월세 사는 것보다 뭐 전세로 사는 것보다 월세 살면서 이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전속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수익하잖아요. 전속기간 동안이요. 그러니까 전속기간 동안은 사용하고 수익하니까 전속기간 동안은 을은 갑한테 전세금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왜요? 그에서 전세에 대한 이자가 월세로 빠져야 되니까. 우선 이해됐죠? 근데 만약에 전속기간이 끝나면요, 더 이상 돈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래서 전속기간 동안 주는데, 만약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만료가 되면요, 말소 등기 없이, 이게 중요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요, 아침 10시가 되면 당연히 모텔에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10시 되면 여러분 나와야지. 안 나오면요, 여러분요, 카운트에서 전화 와요. 당신 계속 있을 거면 돈 더 내야지. 그러니까 전속 기간 동안이 지났는데도 계속 사용을 하려면 돈을 더 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당연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보면 전세권에 영유권 등은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말소 등기 없이 187조라고 해요. 187조.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고 수익하면 안 돼요. 만약에 사용하고 수익한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소멸하죠? 그럼 더 이상 이제 사용료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용료 줄 필요가 없죠?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뭘 해야 돼요? 전세금을 뭘 받아야 돼?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말이. 그럼 전세금을 반환을 청구했더니, 아, 이 인간이 전세금을 안 주네? 안 주면 또 뭘 해야 돼요? 경매를 청구해야죠. 그래서 이 경매를 청구하는 것, 이게 바로 담보 권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매를 청구해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해서 순서에 의해서 돈을 받는 것, 그것을 담보 권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 보면, 우리가 전세권, 그러면 우리가 뭐를 얘기해? 아무 말 없이 전세권 그러면 기간을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살고 있을 때를 전세권이라고 그래. 기간이 끝났을 때를 전세권이라고 그래. 살고 있을 때를 전세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전세권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용익권능의 전세권을 우리는 전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을 용익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용하고 수익은 언제 한다? 전속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하고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우린 것을 뭘 한다? 담보 권능이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전세권에서 반드시 경매를 청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의 경우 기간이 끝나면 바로 전세금을 주죠. 그러니까 경매를 청구할 길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아주 아주 예외적으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걸 먼저 이해가 안 되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판례들이 다 이해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알죠? 이게 이해가 됐겠죠? 그럼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현재가 언제냐? 현재가 5월 1일이다. 그 5월 1일은 뭐냐? 전속 중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전속 중이면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전속 중이다. 전세권. 이런 아무 말 없이 전세권. 그럼 무슨 전세권을 얘기해? 전속 중은? 용익 권능이라니까. 남의 토지를,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한다고. 용익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용익 그러면 전세권을 뭐죠? 전세권과 전세금. 전세금 반환 청구권.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분리 양도가 안 된다. 왜요? 전세권이 항상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말인데, 전세금하고 따로따로 분리한다? 그러면 우리요, 전세권자로 살면서 전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 양도가 안 돼요. 그런데 장차요. 장차 언제다? 10월 1일이다. 장차 전세권이 뭘 할 것을?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죠? 10월 1일에 봐봐. 10월 1일에는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말소 등기 없이 더 이상 사용하고 수익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뭐만 받으면 돼? 전세금만 받으면 되죠? 전세금을 누가 받아? 내가 받아야 돼? 제3자가 받아야 돼? 제3자가 받든 내가 받든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기간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장차, 10월 1일 이 말이죠.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그때는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주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전세권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갑이란 사람하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고 전세금 1억이 있죠? 여기 전세금이요. 전세금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갑의 건물에 이렇게 을이 전세권을 설정을 했죠? 아무 말 없어요. 전세권. 그럼 무슨 전세권이다? 용익 권능의 전세권이고 담보 권능의 전세권 이렇게 했죠? 이런 혹시 전세 자금 대출이라고 알아요? 그럼 전세 자금 대출은 전세권 들어가기 전이에요? 전세권자가 되고 난 다음이에요? 되기 전에 전세 자금 대출이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전세금밖에 없어. 그런데 돈을 좀 빌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세금밖에 없다고. 그렇죠? 전세권 담보 대출이죠? 그럼 전세권 담보 대출 할 수 있죠. 이제 전세권자니까요. 그럼 어죠 A라고 하는 데다가 근저당이죠? 은행.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이렇게요. 돈 1억을 빌리고 은행에다가 저당권을 잡고 전세 자금, 전세권 보면 전세금 1억이 있죠? 그 1억 원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릴 수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가끔 프랭카드로 보면 전세권 추가 담보 대출 가능,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게 바로 뭐냐? 전세권자가 대출을 받을 때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대출을 받을 때는 용익권능에다가 저당을 잡아야 돼요? 담보권능에다가 저당을 잡아야 돼요? 어디에다가? 여러분 봐봐.
눈치 좀 봐봐. 지금 화살표가 어디로 가 있어? 알겠죠? 영익이죠? 그럼 영익권을 해야 잡는 거죠. 알겠죠? 왜 용익권능이다? 이게 중요해. 왜 용익권능에다가 저당금? 내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 전세권 담보대출은 언제 하는 것이다? 전세로 살고 있을 때, 사기 전에, 끝났을 때. 전세 자금 대출은 언제죠? 전이죠. 전세권 담보대출은? 살고 있을 때 끝나고예요. 이런 전세권 끝나고 난 다음에 돈 빌려줘, 안 빌려줘? 살고 있을 때는 전속기간이죠. 전속기간은 용익물권이다, 담보물권이다? 용익이죠, 용익. 그래서 용익권능에다가 저당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용익이죠? 용익권은 근데 뭐예요? 전속기간이 뭐가 된다? 전속기간이 뭐가 된다?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됐죠? 그럼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당연히 소멸하죠. 그런데 저당권은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죠? 당연히 소멸하죠? 당연히 소멸하니까 더 이상 저당권을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가 없어. 왜요? 전세권이 당연히 소멸하죠? 그럼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저당권은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위에 근저당권자가 뭘 하냐? 여기서 세 번째로 압류를 하죠. 압류 등기나 또는 가압류나 또는 추심 명령이나 또는 전부 명령이나 이런 것을 실시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압류나 가압류나 추심명 이런 것이 등기가 딱 되죠?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전세금을 을에게 반환하면 큰일 나죠.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 A한테 반환해야죠. 이렇게 가지고 A는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갑을 설정자라고 하죠. 이 설정자가요, 제3자가 압류 등을 하면 제3자한테 전세금을 주면 되던데, 이때 설정자는요, 제3자에 뭐가 없냐? 압류 등이 없는 거예요. 압류 같은 것이 없어. 그러면 제3자의 압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제3자의 압류가 없죠? 그러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을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네 번째.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해. 그래서 전세권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 알겠죠? 나머지는 다 암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봐,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용익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전속기간이 말려면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면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다. 이때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반환받을 전세금 위에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설정자는 제3자의 압류 등이 없으면 전세금을 누구에게 반환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이 두 가지하고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라. 이해하고 암기. 알겠죠?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서에 따라서 가면 돼. 우리는요,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은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용익권능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이때 저당권자는 압류나, 그 다음에 가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제3자가 강제 집행을 하면 강제 집행 절차에 참가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자는 제3자 압류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 순서로 쭉 이렇게 보란 말이죠.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세권, 여러분 지금 방금 뭐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경매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이제 전세권에서는 경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전세권은요, 뭐가 전세권은 경매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요. 먼저 경매를 청구하려면 전세권은, 전세금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 있죠?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다. 그래서 2월 1일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을 해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 등기 서류를 제공해야 돼요. 이 두 가지하고 이것과 이것이 무슨 관계냐? 동시이행이에요. 이런 동시이행관계일 때는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채무불행이 아니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경매를 청구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경매를 청구하려면 일단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를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채무불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행 지체를 빠뜨려야 뭐가 된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동시 이행의 경우에 경매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 지체.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은 이런 말이죠. 먼저 의뢰가 된 사람은요, 전속기한이 만료가 되면은요, 먼저 이 물건을 먼저 감한테 인도를 해. 그러면 다른 말로 이사를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또 감한테 제공을 해. 알겠죠? 그래가지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방을 빼면서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갑한테 가. 그럼 내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왔으니까 전세금을 달라고 그래. 그런데 갑이 그럼 전세금을 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갑이 전세금을 못 주죠.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때 경매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알았어 하고 그 길로 등기 등본 떼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이다? 집행법원에 가서 경매를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적물을 인도를 했는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줬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알겠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서류를 5월 1일에 가져왔어. 그러면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갑은 을한테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건물의 일부는 뭐냐면 이렇게 이게 3층짜리 건물이면 이게 갑의 건물이요. 3층짜리 갑의 건물인데 여기에서 2층이에요. 2층에 을이 전세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을이 경매를 청구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고 하죠. 그러면 경매를 청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전세권은 뭐죠? 물권이죠. 물권이고 물권은 뭐가 뭐죠? 물권은 누가? 사람이 뭐를?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죠. 그럼 사람이 누구죠? 여기서는 전세권자 을이죠. 물건이 몇 층이죠? 2층이죠. 2층을 막아서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매를 청구하려면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 청구해. 지배하고 있는 거. 그래서 경매를 청구하려면 그 2층만 경매를 청구해야 돼. 그래서 경매를 청구하려면 몇 층만? 2층만 경매를 뭐 한다? 청구하고 그다음에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청구가 된다 안 된다? 경매 청구가 안 되는 이게 아주 중요해. 그 2층만 이것을 뭐냐? 일부만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죠. 그러면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매를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이제 이러면 이제 부동산 등기법과 연결해 보면 부동산 등기법은 일부동산 뭐다? 일등기죠.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부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전체가 지금 3층짜리 건물이 갑의 거란 말이죠. 이걸 우리는 무슨 주택이라고 한다? 다가구주택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은 무슨 주택일 적이다? 단독주택이죠. 단독소유의 갑이요. 그러니까 층은 3층짜리 건물이지만 이 건물은 결국 몇 개다?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1부동산 3층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를 갑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층만 경매를 따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소유자가 몇 명이 돼? 2명이 되죠. 2명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분할하는 분할 등기를 해야 돼. 분할 등기. 그래서 등기부를 몇 개로 만들어야 돼? 2개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등기부를 2개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등기부는 구조상 어떻게? 이용상. 뭐가 있다? 독립성이 있고 독립성. 그 다음에 구분 소유 의사에 의해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구분 소유 의사에 의해서 등기. 등기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몇 층만? 2층만 경매를 해야 되고 안 된다? 그러면 2층만 경매를 할 수도 없고 나머지 전부를 경매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이해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결국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를 할 수 있다. 나머지는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면요, 만약에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요, 그럼 만약에 경매를 못한다고 해봐. 그럼 경매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경매를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다른 사람이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면은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어. 배당 절차에 참가해서 순서대로 돈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이렇게 토지를, 건물을 분할 등기하려면 누가 분할 등기를 협조하겠어? 건물 소유자가. 그러니까 먼저 뭘 한다?
먼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제기해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판결문이 나오죠. 판결문이 나오면 이 판결문 가가지고 무슨 경매한다? 강제 경매를 해. 이때 강제 경매할 때는 건물 어디를 경매할 수 있어?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 있어. 건물 전부를 경매를 해. 그럼 건물 전부를 경매했더니 경매 대금이 6억이 나왔다. 6억. 그 6억에서 전세권자가 자기 것을 받아가면 돼. 자기가 만약에 2억이다? 그럼 2억을 전부 다 받아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는 건물 전부를 경매를 청구하려면 강제 경매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경매를 해. 그런데 우리가 경매를 청구할 때는 2층만 경매를 할 수 있지만 돈을 받을 때는 을은 2층에다 돈을 준 것이 아니고 돈은 채권이니까 을은 갑에게 돈을 준 거잖아요. 얼마를? 이 경매 전세금 2억 원을. 그런데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되죠? 그럼 이 경매가 되면 이 경매에 대한 돈의 6억 원, 6억 원의 경매 대금은 모두 다 누구 거죠? 갑의 거죠? 그러니까 갑의 돈에서 내가 2억을 받아오니까 경매를 청구할 때는 2층만 경매, 즉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일부만 경매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는 일부의 경매 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건물 전부의 경매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아. 알겠죠? 그건 채권이니까. 말이 다르다고.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고 일단 전세금은 누구한테 줘? 전세금은 돈이죠. 돈이니까 전세금은 사람이 사람한테 줬죠. 채권이죠. 알겠죠? 채권이니까 이 전체가 경매가 되면 경매대금 6억 원은 전부 다 누구 거죠? 갑의 거죠? 그러니까 갑의 재산에서 돈을 받아오니까 건물의 건물 전부의 경매대금에서 뭘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돈은 받을 때는. 그런데 경매를 청구할 때는 경매는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해. 전세금은 채권이니까 채권을 받아야 되고 전세권은 물권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해.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해. 지배한 것만 경매를 청구해.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일부만 경매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뭐를 하나 보냐면 건물의 일부가 멸실이 됐네. 일부가 멸실. 건물의 일부가 멸실이 되죠. 일부가 이것이 불가항력으로 멸실이 된 것이 있고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이 된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우리가 전세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건물의 일부가 멸실됐다. 태풍으로 3층이 날아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은 1층, 2층으로 존재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불가항력에 의해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하면 전세권은 나머지 부분에 존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부분만큼만 소멸해. 3층만 소멸하는 거예요. 1층, 2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자가 귀책이다, 방화를 했다. 방화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세권자는 뭘 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3층이 없어진 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3층 것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불가항력이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으로 존속하는 것이고 그 부분만큼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다? 일부 멸실의 경우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잘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요, 우리가 이제 전세권에 관한 것인데요. 이 전세권은 이제 어떻게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전세권의 전부 다예요. 그래서 전세권 한번 보시면, 일단 전세권은요, 전세권 설정이 합의 플러스 뭐냐, 전세금을 지급을 해. 전세금 플러스 합의라고 전세금을 주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뭐라냐, 이건 등기를 해, 등기 이렇게. 그러면 이 전세금이죠? 그런데 여기 인도는 요건이 아니에요. 전세금이죠.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어.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기존의 채권 있죠. 기존의 채권을 뭘 할 수 있냐?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 있어. 전세금으로 가름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용 수익할 의사가 있어야 돼. 만약에 사용 수익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을 가름했다. 그래도 그 전세권은 무효가 돼.
반드시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고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게 안 되고 목적물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특히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전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하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다. 을은 전세권이다. 이러면 아무런 말 없이 전세권 그러면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전세권이라고 얘기해. 우리 김호수형은 뭐라고 하냐면 전세권은 일반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말을 쓸 수 없어.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전세권은 무조건 등기가 되어 있는 것만 전세권이라고 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 살면서 월세 내지 않고 전세 사는 사람이 있죠. 등기하지 않고 그것을 채권적 전세라고 얘기하지 민법의 물권법의 전세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권법의 전세권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봐. 우리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줬는데 중간에 5월 1일 날 건물의 소유자가 병한테 바뀌었다. 이 말이죠. 양수인한테 바뀌었다. 알겠죠?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전세권이 있고 전세금 1억을 줬는데 을이 전세권인데 여러분 아무말없이 전세권 그러면 등기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그래서 병한테 전세권을 양도를 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요. 이 전세권은 대항력이 있죠. 그러니까 양수인한테 전세금 반환청구권과 전세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이 양도를 할 때 이걸 설정자라고 하죠. 전세권 설정자에 뭐가 필요 없냐? 동의가 필요 없이 을이 병에게 양도를 해. 이 사람 뭐냐? 전세권 양수인이라고 얘기해. 설정자, 갑의 동의 필요가 없어. 이게 바로 뭐가 다르냐? 임대차하고 다르다. 임대차? 임대차는 계속적 뭐라고? 계속적 채권 관계죠? 채권 관계니까 당사자 간의 상호, 뭐가 중요해?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을이 병한테 전대차를 만약에 준다. 전대차를 준다. 이 사람이 임차인이고, 이 사람이 누구다? 전차인이다. 전차인. 이렇게 전대차를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누구다? 이 사람은 임대인이죠. 임대인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으면 좋은데 동의가 없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어? 해지해 버릴 수가 있어. 그런데 전세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관계가 아니고 전세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죠.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라고 하는 말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설정자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권을 말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서 양도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되냐?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이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 전세금 반환을 병한테 해야지 을한테만 안 돼. 왜? 등기가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를 하죠. 따라서 을은 어떤 책임을 진다?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뭘 한다? 책임을 진다. 불가항력적,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뭐죠? 천정 위에요. 위에 속에서 안에서요. 예를 들어서 뭐 전선이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죠. 그런 것도 다 누가 책임져? 을이 갑에게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 우리가 이제 다른 물권은 물권 양도 금지 특약이죠. 물권 양도 금지 특약. 물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이죠. 그래서 양도를 금지해도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예외가 하나 있죠.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지만 이걸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여러분 전세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전세권은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이기 때문에 아무 말 없으면 양도할 수 있죠.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하지만 어떤 책임이죠?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데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을 하고 그 특약을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뭘 할 수 있다? 등기하죠? 그러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뭐가 있냐?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건물은 몇 년부터? 1년부터. 토지는 몇 년부터? 0부터.
최장은 최장. 최장 존속기간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래서 이것을 모른다? 최단이다. 그래서 건물은 건물만 최단 1년과 최장 10년에 제한이 있고 토지는 0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래서 최장과 최단에 제한이 있는 것은 건물 전세권밖에 없다. 무슨 전세권? 건물 전세권. 갱신하죠? 그럼 몇 년의 범위 안에서? 10년의 범위 안에서 갱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건 안 돼. 건물 전세권, 건물. 건물 전세권의 경우. 건물 전세권의 경우, 뭐가 있냐?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전세권에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가, 소유자가 몇 개월에서 몇 개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옛날에는요, 종전,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뭘 한다? 갱신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전에 어떻게 해, 전에? 전세금이 얼마였냐? 1억. 1억. 기간은 3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데, 기간은 전에는 3년이었죠? 이 기간만큼은 뭐 한 걸 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기간만큼은.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요. 기간 3년이 지났는데, 설정자가 아무 말 하지 않죠? 집주인이? 그러면 다시 1억 원의 전세가 갱신된 것으로 봐요.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간은 정함이 없죠? 기간은 정함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각 당사자. 각 당사자는 누구죠? 전세권자와 설정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를 해. 해지를 통고를 하고, 그럼 몇 개월이 끌어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종료하는 거. 이걸 법정 갱신인데, 이 법정은 법률 규정이죠? 187조에 의해서 등기 한다, 난다? 등기 없이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등기 없이 법정이니까. 이 말이 중요해.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나는 건물에만 있다? 건물에만 있는 건 최단 전속기한 1년이다. 이렇게. 건물에만 있는 건 이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세권에 관한 것이고요. 남의 것들은 뭐 이건 법조로 나온 거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한번 듣고 암기하면 돼요. 이것은 뭐 우리가 뭐 이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에는 뭐가 있냐면 비용상환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비용상환청구권. 이 비용상환청구권은 뭐가 있냐면 여기요. 여기 보면 필요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필요비요. 그 다음에 여기 유익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임차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세권자가 있거든요. 전세권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하고 유익비도 청구하고 전세권자는 유익비 청구하는데 여기는 필요비는 청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권이 없죠?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는, 설정자는요, 필요비를 부담한다, 안 한다? 필요비를 부담한다, 안 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 의무를 진다. 이런 말이죠. 소극적 의무.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하죠. 임차인이. 누구한테 청구한다? 임대인한테 청구하죠. 임대인이 뭐를 부담한다? 필요비를 뭐한다? 부담한다. 그래서 이 필요비를 부담하는 것을 뭐한다?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비용상환청구권 이게 또 자꾸 헷갈려.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세권은 또 뭐가 있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알겠죠? 이 부속물 청구권은 지상권에 있는, 아니 뭐죠? 임대차에 있는 것과 동일하니까 여기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특히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고 여기에는 뭐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 법의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판례는요. 토지 지상권에, 토지 전세권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인지, 이것도 뭐 여러분요, 처음에 나올 가능성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요,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고, 여기 특히 비용상환 청구권에서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필요비를 청구를 못하니까 그 말은 설정자가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정자는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소극적이다. 그래서 다른 것은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지만, 만에 하나 전전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전전세는 뭐예요, 여러분요?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가 여기서 을한테요, 1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 전세금 1억을 주고요, 을이요. 이것을 전세권자라고 그러죠. 전세권자. 이 사람을 을한다, 전세권 설정자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냐, 원전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의 전세금이다. 그런데 을이 형 이것을 다시 병한테요. 병한테 5월 1일 이렇게 팔 수, 뭐죠? 할 수 있죠? 이것을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을을 뭐라고 하냐? 전세권. 뭐라고 한다? 설정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병을 뭐라고 하냐? 전세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에도 뭐냐? 전세금을 주거든요. 전세금. 전세금 1억을 줬다. 이런 말이죠. 1억. 그래서 5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 이렇게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봐봐. 전이라는 말이 뭐죠?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갑이 가지고 있는 게 저수지가 물이요. 10톤이에요. 10톤. 그럼 그 10톤의 물을 밑으로 흘려보내면 11톤이 흘러갈 수 있어요? 제일 많으면 몇 톤? 10톤. 10톤보다 많을 수는 있다 없다? 없죠. 그게 바로 전이에요. 전전이라면 전. 어? 다시 전환대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은요. 원래의 전세권보다는 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딱 알면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의 전세권보다 클 수 없고 원래의 전세권의 기간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 한다? 전세권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한 가지만 딱 알면 돼. 전전세권자가 전전세를 할 때 이 갑의 전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안 받고요. 전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전세권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누가 전세권자니까? 을이 전세권자로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병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경매. 이거 하나만 알면 돼. 이 병이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전세권이 끝나고 원전세권 설정자가 원전세권자한테 원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전전세권이 끝나고 전전세권 설정자가 전전세권자에게 전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면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읽는 것이 복잡해 보이지만 갑하고 을하고는 이 사람은 전세권자지만 을은 병하고 관계에서는 전전세권 설정자잖아요. 그리고 원래의 전세권은 원전세권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전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아닌 거예요. 한마디만은 뭐냐? 갑하고 을하고 끝났는데 전세금 안 줘. 을하고 병하고 끝났는데 전세금 안 줘. 그러면 병이 경매를 청구한다 이 말 아니에요?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줬어. 근데 을이 병한테 전세금을 안 줘. 그럼 경매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냐? 원전세권 소멸하고 원전세권 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게 원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전전세권이 끝나고 전전세권 설정자가 전전세권자한테 전전세금을 반환하지만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머릿속에 그림이 있으면 모든 말이 다 쉬워요. 근데 그림이 없이 만약에 그림이 전혀 없이 뭘 암기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안 돼. 내가 만약에 뭘 암기해가지고 쭉 하려면 지금 그 많은 말을 어떻게 암기하겠어요?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가지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림 가지고. 알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가 끝났는데 전세금 안 줘. 여기가 끝났는데 전세금 안 줘. 그러면 경매로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플러스다. 플러스. 피로 충분이다. 플러스. 플러스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전세권이라고 그래. 전세권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아까 뭐가 중요하냐? 판례가 중요하고 나머지 내가 지금 설명했던 건 다 뭐냐? 법조문이 남아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만 듣고 머리가요, 지가 난 자를 한 번씩 머리다가 닦고 담아주면 돼요. 나가면 다시 두들겨 피해서 못 나가게 하면 돼요. 알죠? 그런데 이해하는 것은 약간 어려우니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뭘 보냐? 유치권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